그런 신자들이 모였을 때는 쉽지만 신자 아닌 이런 사람들 있을 때 식사할 때 서원을 굽고 하는 분이 있겠지요.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이걸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을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어떤 신자는 성어를 차마 이렇게 내보이게 못하고 배꼽에다가 이렇게 뭐 긁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도 소극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세례받았을 때 그런 상태지 이제 견딜받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외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. 또 운동선수도 나와서 운동하면서 성어 부르는 거 맞죠? 그 텔레비전에 전세계 다 나갈 텐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그 입장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.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. 이것이 견딜받는 분들의 그 어떤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견딜받아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런 변화도 없다. 그럼 받지 않는 게 낫죠.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. 꼭 견딜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겠다. 물론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.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겁니다. 유산중에.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어떤 은총 지위에 있어야 되겠죠. 깨끗한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 준비하면서 고백성서를 다 봤을 걸로 압니다. 혹시라도 바빠서 고백성서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견딜성서가 끝난 다음에 또 가까운 시일에 준비해서 성서를 꼭 보고 은총지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해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런 은총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에 더 이렇게 열심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견딜성사 전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따가 영성체할 때처럼 이렇게 두 줄로 나오실 텐데 자매님들은 이제 비사포를 썼는데 비사포를 이렇게 뒤로 좀 해서 이마가 잘 나오게 이마에다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보유.